마찬가지로 이렇게 끌고 나오죠, 대부분. 이렇게. 네. 두부리 거의 비슷하죠? 방식이 비슷하죠? 됐습니다. 자, 케이블 크로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블 크로스. 케이블 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장비 자체를 케이블 크로스 오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케이블 크로스 오버니까 케이블 크로스 오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 그 용어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케이블 크로스 오버. 이건 오버한 거야. 알겠습니까? 케이블 크로스 오버의 그 운동 목적은 가슴의 분리예요. 근데 가슴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리 운동 장비가 바로 케이블 크로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집. 자, 이렇게 한 세 장 정도. 대부분 이제 이렇게 끌고 나와서 아까 이렇게 그 플라이 동작 같이, 이것도 플라이예요, 사실은. 이것도 어깨 관절말 이용하는 원조인트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조인트 운동으로 플라이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케이블을 가지고 덤벨 플라이 하는 동작 같이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려주고 또 거의 프레스에 가깝죠. 무거워요? 아니요. 응. 아, 그냥 아예 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한.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제 자 이제 무게 좀 줄이고요. 무게를 줄이고 자 두 장으로 줄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약간 고치면 자 우선 첫 번째 서는 위치. 서는 위치는 이 블럭과 블럭이 있죠. 그럼 블럭과 블럭 그 중간. 그 다음에 이걸 팔을 그냥 놓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쫙 놓고, 그냥 똑바로 쓰면, 그때 왜 케이블, 우리 프레스 다운 했었죠? 그것처럼 자기 몸 쪽으로 잡아 당겨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중심이 잡힌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니, 이렇게 해놓고, 그렇지. 금방 알아들어요. 예. 네. 그러면서 여기서 코어로? 그렇죠. 이게 스타트 자세야. 알겠습니까? 네, 네. 물론 이제 많은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끌고 나와서 뭐 막 이렇게도 하고 외국 프로 빌더들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상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 자체는 사실 가슴의 해부적 구조를 잘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가슴 근육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올렸을 때 쇄골부, 흉골부, 여기 외사복권막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가슴 근육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모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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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지. 네. 바깥쪽인데 약간 위로 가죠. 일명 외상방. 다시 외상방. 바깥쪽인데 근육의 모양이 위로 이렇게 모여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 가슴 근육의 이 구조와 가장 흡사한 동작을 가장 일치되는 동작으로 진행을 해야 이 가슴 근육이 가장 많이 신전되고 가장 수축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손은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약간 기울이면서 중심 잡으면 외상방 됐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끌어 모으는 거죠. 근데 끌어 모을 때 약간 팔꿈치가 벤트 되면서, 아니, 모으세요. 모았을 때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팔꿈치가 약간 벤트 돼요. 구부리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요 힘 안 들어요? 들어오죠. 포즈 잡는 거. 어, 그러니까 뭐 이 모스트 모스큘러 같은 이런 포즈의 느낌. 여기서 수축시켰어요. 최대 수축. 그 다음 신전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외상방 모양을 그려야죠. 그 다음에 다시 감고 바로 하나, 둘,
바로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네. 폼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본인 했던 거 한번 해봐. 처음에 했던 거 처음에 했던 처음에 그냥 배우기 전에 어떤 자세. 그러니까 견갑골 다 접히고 팔꿈치 움직 팔꿈치와 어깨가 그 같이 움직이는 거의 프레스에 흡사한 케이블 크로스를 진행했었단 말이야. 레그를 다시 고치면 위치 바꾸면서 무게 중심을 코어로 잡고 허깅. 이건 이제 밑으로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최대 신전을 위해서는 바로 근데 이렇게 들썩거리면 안 돼. 그렇죠. 둘, 셋, 넷. 또 들썩거렸어. 셋, 넷. 그렇죠. 둘, 셋, 넷. 둘, 셋, 넷. 오케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런 케이블 크로스로 진행을 했을 때 가슴의 느낌이 자주 많이 오죠. 많이 오죠. 이렇게 해서 가슴 근육에 대한 손상률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무게 저항을 내가 얼만큼을 선택하느냐. 보통 이런 케이블 그 장비들은 8에서 12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교과서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20개 가까이 해도 돼요. 자기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또는 이거를 더블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더블을 이용하고 또 여기서도 더블을 이용하면 사실 좀 그건 피곤하잖아. 그래서 좀 스마트한 운동 방법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클라인을 했어요. 인클라인 프레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이 케이블 크로스야. 그러면 프레스, 케이블, 프레스, 케이블 계속 프레스, 케이블 보디빌딩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첫 세트는 프레스, 케이블 두 번째 세트는 케이블, 프레스 누가 뭐라고 그래? 오히려 그게 더 손상률 높이고 신전 효과 높이면서 근육의 미세 손상을 더 일으킬 수 있다면 초과 회복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해하시겠죠? 근데 나는 이 스타일보다는 또 예를 들어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라고 그다음에 케이블 크로스를 하겠다. 이것도 또 좋은 방안이지. 그럼 한번 해보자고. 자,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그다음에 케이블 크로스. 또 한 분은 케이블 크로스 그다음에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괜찮죠? 자, 이번엔 남자분. 이거 끝나면 조기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만 쉬는 거야. 근데 또 이걸 또 컴파운드로 또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 어떤 실수를 하냐면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요. 막 이러지 말고 천천히. 자, 덤벨 선택하시고. 아니, 25파운드가 뭐 25파운드가 한 40파운드 정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게감이 좀 오죠. 중량감을 좀 느껴야지, 중량감을. 자, 이때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어줘도 좋고, 발 뒤꿈치 살짝 들어주면서 아치 만들고, 그렇죠. 자, 고! 빵! 거울 보지 말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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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죠? 일곱, 여덟, 아홉. 왜 점점 빨라지나? 아홉 통제가 들어가면서 열, 둘, 셋, 열하나. 정확한 리듬이 나와야 돼.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요 위치를 약간 요쪽으로, 요쪽으로. 그럼 더 오지? 그렇죠. 두 개만 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케이블 크로스로 아까 배운 그대로. 이번에는 석장 끼고 하셔야 돼요. 두 장 아닙니다. 자, 석장을 우선 세팅하고 자, 여기서 이제 붙들고 호흡 가다듬으면서
자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빨리 해지.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리듬감 있게. 일곱. 점점 빨라진단 말이에요. 이 통제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뒤로 가면 속도가 빨라지면 안 돼. 그건 개수 채우기식의 운동이기 때문에 안 돼요. 계속적인 통제가 보여야 돼. 열, 다섯 개 더.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케이. 자, 여기 위에. 아, 이렇게 하면 아, 가슴이 좋아지겠다라는 느낌이 확 오셨죠? 네. 네,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야.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케이블 크로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니 눈에 탁 튀니까 마찬가지로 자세부터. 이 케이블 크로스는 자세를 다 배워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예전 아카데미 진행할 때도 거의 대부분이 다 틀리더라고. 맨 처음에 이 손목이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쫙 펴져서 일자 형태로 딱 해서 우선 이렇게 뒤로 쓰고 이렇게 벌렸죠. 네. 그 상태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더. 그럼 중심 잡히죠. 네. 그 상태에서 코를 내려서 중심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감는 거예요. 감았을 때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몸쪽으로. 그러면서 팔꿈치를 약간만. 그렇지. 힘 딱 주세요. 네. 힘 주고 계세요. 네. 그러면 여기 힘이 들어올, 느껴지죠. 네. 그 느끼는 걸 그대로 외상방 모양을 그려야 돼. 그래서 지금 평평하잖아. 이게 좀 더 팔꿈치를 약간 피면서, 그렇지.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지. 그러면 외상방 그려지죠. 신전 느낌, 네. 쫙 스트레칭 오죠? 네. 요거 느낌이 가이드라인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야 되고, 아까 그 수축 느낌까지 가야 돼요. 네. 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약간 요거. 둘.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통제를 하면서 그 느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좋아요. 아주 좋아요. 느낌 찾았어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지금 정확한 리듬이 나오죠. 열셋. 딱 보이. 이 소리를 들으면 알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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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 케이블 이게 막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아는 거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 소리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리듬 알겠죠? 네. 요 리듬 그대로 천천히 가서 이번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내리시고 내렸을 때 스탑. 여기서 아까도 이게 지금 거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플랫 벤치에 가까운 그 위치란 말이야. 근데 인클라인에 타겟이면 약간 무게가 가벼울 때 약간 손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으로 붙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덤벨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갖고 옵니다. 아니 팔꿈치를 약간만 이렇게. 그렇지. 됐어요. 고! 하나, 둘, 땅. 하나, 둘, 셋. 둘, 넷. 지금 좋습니다. 다섯. 케이블 크로스의 리듬과 동일한 지금 리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내릴 때 지금 통제가 되고 있고, 최대 수축 들어오고 있고, 일곱. 맞나?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케이. 됐습니다. 조금 가벼워요. 지금 능력이 충분히 이거보다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100파운드, 그 다음에 저건 한 5장 이렇게 꽂고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운동 아니야. 근데 어쨌든 느낌은 많이 작아. 많이 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컴파운드라. 이게 바로 컴파운드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인클라인 벤치를 내가 무겁게만 들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단 이런 보디빌딩에 적합한, 그러니까 바디빌더로서 필요로 한 가슴의 형태, 가슴의 양, 그 다음에 가슴을 발달시킬 수 있는, 손상 줄 수 있는 운동 방식, 뭐 프레스와 플라이 종목을 적절히 섞은 세트법, 이런 방식을 우리가 보디빌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하나는 양증가, 하나는 분리라는 개념을 묶어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해당 근육에 대한 손상률을 높이고 펌핑의 느낌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세트를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게 보디빌딩 방식의 운동법이고, 보디빌딩 근육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잘해야 된다. 네. 내가 어깨가 안 좋으니까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나 둘 오케이 놓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야.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4번 다음부터는 4번에 가 3번에 가 Mm-hmm.